1943년 모스크바 방어선 독일군의 공격을 치열하게 방어하는 형벌 부대원. 그 속에 독일군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노병. 대숙청의 피바람 속에 형벌 부대원으로 전락한 고위장교 출신이었죠. 도대체 이 남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924년 1월 레닌이 끝내 사망하면서 소비에트의 권력은 스탈린에게 돌아갑니다. 혁명의 동지였지만 눈에 가시 같았던 레프 트로츠키를 실각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 하지만 무소불위 권력의 자리에서 늘 불안감을 느꼈던 스탈린은 자신의 반대 세력은 물론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등 과거 혁명의 동지들까지 숙청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숙청의 피바람은 인민의 적이라는 타이틀 아래 소비에트 내 거의 모든 분야에 불게 되고 심지어 붉은 군대도 그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그 대규모 숙청이 시작되던 1936년 모스크바 근교 이곳에 살고 있던 세르게이 코토프 대령, 러시아 혁명과 적백 내전의 영웅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마을 사람들과 친지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죠. 아내 마루샤, 딸 나디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코토프. 하지만 그해 여름 이 마을에 한 불청객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소박했던 행복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아내 마르샤 아버지의 음악 제자였지만 마르샤와 연인이기도 했던 드미트리라 불리우는 이 청년, 10년 만에 자신의 고향 마을에 슬그머니 나타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드미트리의 정체, 스탈린 대숙청 최전방에 서있던 NKVD 비밀경찰의 직책으로 이 마을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숙청의 대상은 바로 세르게이 코토프 대령. 과거 자신을 유배하다 못해 자신의 연인 마르샤까지 차지한 이 코토프 대령에게 당의 명령을 빙자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죠. 딸 라디아를 지극히 사랑했던 코토프 대령. 어느덧 비밀경찰의 차량이 마을에 도착하고 아빠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턱이 없던 어린 나디아.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 해맑은 모습으로 아빠 코토프와 드미트리 삼촌을 따라 나서는데, 차량에서 내린 나디아. 이렇게 아빠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독소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모스크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쪼글쪼글해진 드미트리. 스탈린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Что вам известно про судьбу комдива Ко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казом от 24 июня 41 года из-за тяжелых оперативных услов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йона. 네, 스탈린은 자신이 숙청했던 코토프 대령과 그 가족의 행적을 궁금해했죠. Умерли в лагере для членов семьи изменников родины. А на самом деле? 무자비한 숙청으로 유능한 군 장교를 거의 모두 제거하고 독소전쟁 졸전의 원인을 제공했던 스탈린. 그 과오의 흔적을 완전히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드미트리는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를 코토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코토프 대령 어찌 되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941년 정치범 수용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세르게이 코토프, 이 굴라크에 수용되어 있었죠. 그날따라 특이하게도 다른 죄수들과 분리되어야 했던 코토프. 귀에 걸면 귀걸이였던 당시 정치범들의 죄명, 코토프는 129조 죄인으로 수정이 되었다는데, 그런데 이날따라 이 수용소의 간수들 뭔가 분주합니다. 서류를 불태우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예,
드디어 독소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독일 공군 슈투카가 나타납니다. 조급해진 간수들은 불필요한 질서들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혼란을 틈타 동료제수 반야와 함께 도주하는 코토프, 베테랑 군인 출신의 직감이었죠. 그렇게 이 수용소는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폭격을 맞은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남고 탈출한 코토프. 과거 모진 고문으로 한쪽 손은 완전히 으깨어져 있었죠. 과연 그럴까요? 이미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한 독일군. 소련군을 피해 달아났더니 이제 독일군을 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리고 속전속결로 러시아 영토를 하나하나 점령하던 독일. 피난민들의 거대한 피난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피난민과 병사들, 독일 공군의 가차없는 공격을 받게 되죠. 살아남은 피난민들, 그 속에는 어느덧 성장해 있는 나디아가 포함되어 있었죠. 독일군을 피해 배에 승선하는 피난민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스탈린 동지의 흉상이었죠. 이 피난선은 피난민들과 부상병을 싣고 살얼음 같은 항해를 시작하지만 이걸 또 멀쩡히 구경만 하고 있을 독일 공군이 아니었죠. 그래도 약간은 인도주의적인 척하는 루프트바페. 위협적인 비행으로 이 피난선을 조롱하는데 그때 이런 조롱에 인내심을 잃은 한 부상병 무모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만 그 조명탄이 슈투카 부조종사 방댕이에 정확히 명중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피난선은 적십자 마크가 무색하게 한 병사의 과오로 인해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나디아는 규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규례가 두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신부는 자신의 최후를 예감한 듯 나디아에게 자신의 생애 마지막 세례를 해주고 스스로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규례를 양보해준 신부 덕분에 나디아는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10월 모스크바 방어전에 투입된 형벌 부대원 그런데 코토프 대령 그 사이 또 체포되었는지 이 형벌 부대로 동원되었군요. 그래도 과거 명색이 지휘관 출신이었는데 그냥 이곳에는 죄수 신분의 일개 사병으로 전락한 상태였죠. 형벌 부대 슈프라프바트. 이 부대는 범죄자들의 속죄 수단을 병역 의무로 대체한 비공식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못지않은 혹독한 환경으로 그냥 갇혀서 죽느냐 싸우다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죠. 게다가 전장에서 이들의 또 다른 적은 후퇴하는 자신들을 저지하기 위해 후방에 투입된 감시부대 독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군가 소리. 예, 이 전선에 웬일로 지원군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뽀샤샤한 어린 학도병 아이들이군요. 게다가 이들 지휘관 대위까지 뽀샤샤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형벌부대 지휘관.
Отойдите, подойдите так, как положено. 아니, 어디서 올챙이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Мне насрать, в каком ты звании. Ты молись, чтоб твоя элита вон в траншее усидела, и подштанники-то не обосрала, когда на нас немец попрет, понял? 참호에 들어서는 이 학도병들. 그래도 아이들답게 부침성 하나는 좋아서 금세 이 형벌부대 아저씨들과 가까워지게 되죠. 자신들을 보기만 해도 독일군은 금세 도망칠 것이라는 이 자신감. 그렇게 소련군 상부는 무책임하게 학도병과 형벌부대원들을 전선 한 곳에 몰아넣고 독일군과 상대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진영 후방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지원부대가 온 줄 알고 환호성을 울리는 이 아이들. 한 철없는 학도병 친구. 겁 없이 접근하는데. 독일 4호 전차. 무자비하게 이 가련한 학도병은 그대로 밀고 공격합니다. 큰일 났군요. 싸워본 적도 없는 어린 학도병. 군인도 아니면서 개처럼 끌려온 형벌 부대원. 그냥 살기 위해서라도 독일군과 맞서야 했죠. 특별한 전술도 없던 형벌 부대와 학도병들. 그저 온몸으로 독일군을 막아야 했죠. 그 뽀샤샤한 학도병 대위 살아남았군요. 하지만 탱크 궤도로 인해 2분의 1만 멀쩡했죠. 그리고 우리의 코토프 대령도 살아남았습니다. 대숙청 굴라크에서도 살아남더니 모스크바 방어전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코토프 대령. 하지만 너무 많은 생명들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파죽지세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들어오던 그때 한 독일 병사 이 마을에서 나디아를 발견합니다. 오랜 전쟁 속에서 이성이 그리웠을 이 친구 슬그머니 나디아를 뒤따라 가는데 Wo seid ihr? Wir werden uns noch nicht wegen dieser Zigeunerstreit. 예, 나디아를 따라가던 그 독일 병사 누군가로 인해 꼬치가 되어 있었죠. 자신들 동료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 돌아온 독일군. 마을 주민 남녀노소 모두를 소환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턱이 없는 마을 주민들. 독일군은 이들을 모두 헛간에 가둬버립니다. 나디아가 이 비참한 광경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빠는 모스크바 전선에서, 딸은 잔혹한 학살의 현장에서, 두 부녀의 지난날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은 꿈결 같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 두 부녀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는 드미트리. 나디아의 엄마 마르샤는 자신의 가정을 몰락시킨 드미트리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Запомни, моя хорошая, запомни. Раз и навсегда ты и твоя дочь живы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мне. Сережа твой расстрелян 4 года назад. 독재자 한 사람의 욕망과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던 한 남성의 복수심. 그렇게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습니다. 물론 그 시절 가족을 잃은 이들이 한두 명은 아니겠지만서도 그 위대하다는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대중. 그리고 각각의 개인에게 행해지는 권력과 대중의 폭력.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인류 문명이 계속 진보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그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생물의 특성상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죠. 3편을 예고하듯 이야기는 종료되지만 글쎄 미알로프 감독님, 다음 이야기를 제대로 수습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 3편이 만들어지나 할지 의문이 들기도 했던 영화 위선의 태양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